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말장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벌써 2019년의 첫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1월의 끝을 장식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대다수 초록빛으로 물든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 시총 상위 코인들이 초록빛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와 지금 스텔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와 함께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현재 보합권에 가까운 선에서 거래되면서 3,600달러 선을 상회한 3,601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혼조세 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라이트코인이 약 2%대에 가까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고점에 가까운 그래프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9위에 랭크된 트론 같은 경우에도 약 7%대에 거래되면서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최고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0위권 밖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혼조세 장 쭉쭉 연출되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더 내려가셔서요. 32위에 랭크된 홀로코인 살펴보시면요. 이 코인은 특이한 거래 방식을 가진 코인인데요. 서비스 증명의 합의 시스템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홀로코인이 지금 현재 약 24%의 급등세에 거래되면서 최고점은 아니지만 최고점에 가까운 고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상단으로 넘어가서 이 시각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요. 1201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2.5%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빠르게 거래소 순위로 넘어가서 살펴보시면요. 거래소 상황들도 지금 혼조세 장 연출되고 있는데요. 좀 눈에 띄는 몇몇 거래소들 짚어드리면 4위에 랭크된 코인베네가 지금 약 18%대 약세 거래되면서 저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7위에 랭크된 비트제트 같은 경우도 26% 약세 거래되면서 그래프상으로는 최저점을 상회하며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10위에 랭크된 BW 거래소 그래프상으로는 일주일 내내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은 57%대의 급등세 거래되면서 다시금 고점을 상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거래소 순위가 쭉 밀려나서요. 현재는 40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2%대의 약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빗썸의 국내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빗썸에서도 혼조세 장 그대로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보합권에 가까운 선에서 396만원 선을 상회하며 39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큰 흐름 변화 없이 좀 내려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빗썸에 새로 상장된 코인들이죠. 네, 메탈코인과 아피스코인 각각 4%대에 거래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 상황도 체크해보시면요. 업비트에서도 396만원 선 상회하고 있는 비트코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알트코인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 현재 시총상 상위 코인들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 눈에 띄는 몇몇 코인을 짚어드리면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이 지금 12%대의 약세 거래되면서 움직 줄여나가고 있고요. 지금 세타 토큰이 약 7%대의 강세에 거래되고 있고 그 외에는 크게 큰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렇게 큰 흐름의 변화 없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지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뉴스 BTC의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거물로 꼽히는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겸 CEO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미달러 대출을 위해 신용펀드에 최소 2억 5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펀드가 노보그라츠 요구를 수용할 경우 노보그라츠의 갤럭시사는 비트코인 자산 및 ASIC 기계와 같은 지분이 담보로 잡히기 전에도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뉴스BTC가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은 암호화폐 펀드 출시에 있어 기록적인 한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239개의 펀드가 출범하긴 했지만 42개의 펀드가 폐쇄되며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펀드의 전망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높은 티켓 수표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고 베이 에리어 기반 연구 부서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펀드의 자산 관리 수치가 1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 출시 관련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관련 기업들이 원스톱 암호화폐 상점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규제된 가격이 책정이 되길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요. 벡트 플랫폼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매일 이뤄지는 선물 계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선물 계약은 미화 달러로 거래될 예정이고 ICE의 전자거래 플랫폼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벡트가 완전한 규제 승인에 대해선 여전히 대기 중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벡트 플랫폼의 첫 제품의 이름은요, 다크트 데일리 퓨처가 될 예정이고요. 각 계약은 1비트코인 크기로 이뤄지고 미국 달러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가격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또 거래 금액의 일일 상한선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는 합니다. 이 벡트 플랫폼은 작년 여름 처음 출시돼서 시장에 큰 기대감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지는 못해서 벡트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론 암호화폐 P2P 거래 플랫폼이죠. 로컬 비트코인이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해킹 사실은 온라인 소셜 커뮤니티인 레딧의 한 사용자의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용자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해당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시에 피싱 사이트로 리디렉션 되면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피싱 사이트에 2단계 인증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면 이 개인정보들이 해커들에게 넘어가서 암호화폐 자산들을 탈취당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로컬 비트코인은 출금을 일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다음으론 비트코인이스트에 실린 이스라엘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 이토로에 관한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이토로가 최근 지캐시를 상장하면서 현재 총 14종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캐시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프로젝트인데요. 모두 2,100만 개의 고정된 코인 공급량을 공유합니다. 또 지캐시는 선택 공개 가능성을 허용하기도 하는데요. 선택 공개 가능성을 허용함에 따라서 이 사용자들이 회계 감사를 위해서 지불 내역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에 관한 기사인데요. 스티브 워즈니악이 비트코인 가격이 $700일 때부터 자신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2017년 강세장일 때 거의 모든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렇게 스톡홀름에 가서 비트코인만으로 호텔과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스티브 워즈니악은 애플의 주식 앱을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주식들을 사고 팔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지난해 6월 비트코인에 관한 인터뷰를 할 때 비트코인만이 순수한 디지털 금 자산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워즈니악의 믿음을 재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론 미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회사인 JP모건에 관한 소식입니다. 조금은 회의적인 기사기도 한데요. JP모건의 분석가들이 현재 약세 시장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1,26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암호화폐 가치가 입증되지 않았고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몇 년간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지불 시스템과 금과 윗달러 등 주요 예비 자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때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분석가들은 또 저조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금융기관들의 전월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JP 모건 분석가들이 내놓은 일명 디스토피아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무역 금융 역시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DLT 지원 플랫폼은 아직 완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가격 확인하면서 오늘 소식 마무리 지을 텐데요. 현재 12월의 2월물 거래는 3,500선에서 거래되면서 3,505달러에 거래 마감 지었고요. CME 거래소도 3,500선에서 거래되면서 비슷한 양상 보이는데요. 3,510달러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참 빠르다 싶은 게 어느새 1월의 주말장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2월로 넘어가면서 기분 좋은 주말로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